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 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1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TV뿐만 아니라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저희 방송 함께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오늘 오전장의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또 그 장 분위기 안에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부각이 됐는지, 그리고 또 전문가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개별 종목 상담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가장 좋을 만한 전략들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오늘 장중에 전보라던가 또 공략주와 관련된 추가 질문들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 3 그럼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증시에도 봄이 오길 기원하면서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정말 춥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 오전장을 기준으로 계속 상승세 보이면서 분위기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장주 쪽보다는 2차전지 관련 대장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면서 코스닥에서의 상승분이 더 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요. 코스피는 0.2% 오름세 보이면서 2570선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1.7% 크게 반등하면서 853선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해운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해 보셔야겠는데요. 최근에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하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익스프레스는 27% 오름세 보이면서 6,800원선 지나가고 있고요. 흥하해운과 H&M 그리고 태웅로직스까지 일제히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올해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날씨는 너무 추운데 그래도 증시 분위기는 나쁘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오전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에서 살짝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던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7월달 폭락하고 바닥권에서 엄청 롤러코스터를 보이면서 눈치 보기를 만들다가 네. 금요일에 유의미한 좀 대량 거래가 유입됐습니다라고 저는 좀 의견을 전해드렸는데요. 자,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할 섹터가 2차 전지 섹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저녁 방송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오늘 에코프로가 장중에 11% 정도가 폭등하면서 우리 코스피는 그냥 그저 그런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현재 시간 기준 1.79%의 이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공매도 금지 이슈가 발생됐을 때 네. 사실 배터리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부터 날아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았었던 그쵸. 시점이 있었는데 그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기준 이 거래를 연속적으로 2차 전지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우리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뭐 리튬 이런 쪽 섹터 연결되는 종목들이 전방위적으로 오늘 좀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제 코스피에는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부동의 1위가 삼성전자, 반도체 종목들이 코스피 종목들의 이제 든든하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아직까지는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총 1, 2위를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제 강한 이제 시세를 분출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가 850포인트를 장중에 돌파하는 기염을 보였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차트와 코스피 정정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오늘 시장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나스닥 지수의 차트를 보면서 시청자분들께서 7월 달 고점을 이미 돌파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 지수가 지난 7월 달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때 네. 에코프로비엠, 뭐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등했던 시기가 7월 달이거든요. 그때 고점 가격을 나스닥 지수가 반도체 관련주들 필두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필두로 이미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자, 지난 7월 달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너지기 전에 고점 가격이었던
950포인트까지 올라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금지 이슈로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이 850포인트의 저항대를 오늘 장중에 돌파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기준 850포인트의 저항을 오늘자 돌파했다는 것은 앞으로 나스닥 지수가 전고가를 뚫어내고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상승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물론 지금의 나스닥 종목들은 반도체, 인공지능, 엔비디아 이런 쪽의 종목들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 뭐 테슬라를 필두로 미국 전기 자동차 업체들도 긴축 종료하면 등 뭐 비트코인, 뭐 부동산 가격 그리고 뭐 테슬라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2차 전지 종목들도 네, 85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11월 달 외국인들이 지금 한 달 반 넘게 계속해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뭐 5조에서 6조 정도 지금 한 6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6조 원이 넘는 큰 자금을 이제 순매수를 진행하면서 우리 코스닥 지수를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850포인트를 돌파한 순간 우리는 연말 연초 네, 코스닥 지수가 880에서 930포인트 구간, 즉 나스닥 지수가 7월달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난 7월달, 8월달 만들어진 추세 상단의 저항대인 880에서 930포인트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추가 상승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우리 코스닥 지수도 880포인트, 930포인트까지 추가 상승을 기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삼성전자가 강세면 코스피가 강세고 코스피가 그렇죠. 강세면은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경향들이 있고 우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강세면 코스닥이 강세고 코스닥이 강세면 우리 신장님들의 개별 종목 또한 우리 10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더 좋은 상승의 구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겨울이고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춥고 네, 우리 지난 2, 3년 동안 사실 고금리 국면에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꺾이고 네. 우리 개별 종목들도 많이 저점인 종목들이 많이 위치해 있지만 이제 코스닥 지수가 정신 차리고 850포인트를 다시 탈환 시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 당분간 밑으로는 840포인트를 잘 지켜주는지 그리고 힘들게 돌파했으니까 이 돌파한 850포인트를 지켜주면서 네, 880 그리고 930포인트 구간 우리 지난 7월 달 고점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이어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전쟁이 뭐 이미 진행 중인 부분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전쟁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네, 종전될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고금리 구간도 우리 내년 정확히 언제부터 몇 번의 금리 인하가 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지만은 2024년도에 그냥 대략적으로 세 번 정도의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때 지금보다는 앞으로 전쟁 종전 이후 그리고 종전되면은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부터 또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모멘텀이 크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떠올리시면서 지금은 조금은 부정적 관점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내년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내년에도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우리 시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의 840선 지지를 잘 해주는지를 함께 확인하면서 여러분들도 대응 전략 세워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 조금 특징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 한 해 동안 지수 자체는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면서 테마주 열풍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돌고 돌렸던 것 같은데 이 투자 종목 유의를 받았던 종목들도 작년 비해서 50%나 더 급등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오늘 또 오전장에서도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종목들이 좀 눈에 들어오셨나요? 네, 일단 뭐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를 좀 잘 맞추면은 좀 엄청난 부를 이룰 수 그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2020년도 코로나 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마스크, 진단키트, 네. 치료제 개발한다 이런 쪽 섹터들이 강세였다가 시간 좀 지났을 때는 우리 P2E, 메타버스 뭐 이런 쪽이 또 강세였고요. 또 시간 지나봤을 때는 또 인공지능, 또 시간 지나봤을 때는 얼마 전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대폭등 이후에 결국에는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뭐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특정 테마가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뭐 아무 종목들이나 이제 뭐 매매해서 내 종목이 폭등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지 네. 그리고 그 종목들이 다시 바닥권까지 빠진다면은 어디서 매수하기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제가 우리 월요일 오전장 네, 좀 특징주로 시장의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선별한 종목은 첫 번째 한익
익스프레스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쿠팡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 알려진 우리 뭐 물류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뭐 택배 이런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관련된 테마주로 좀 부각이 된 이력이 있고요. 사실 이제 물류 쪽 종목들이 큰 모멘텀으로 뭔가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테마로 그동안 부각이 되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소외가 되고 있었는데 자, 오늘 갑자기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뭐 로봇으로 서빙을 하겠다. 로봇으로 뭐 공장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모멘텀이 붙었던 부분들이 물류 쪽으로 갑자기 스며들면서 네. 자, 물류 또한 로봇 기술을 적용시켜가지고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 물류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이슈들이 갑자기 로봇 섹터, 로봇 테마가 우리 물류 관련주로 좀 넘어온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익스프레스 종목의 과거력의 차트를 크게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2020년도 자,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 세계 물동량이 줄어든다 해서 마이너스 60%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다시 무너질 때는 악재였는데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언택트 비대면 구간이니까 택배 물량 늘어난다. 물류량이 늘어난다 하면서 다시 3,000원에서 무려 9,000원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또 나왔던 종목인데요. 지금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이 4,000원 부근이고 다시 한번 이중바닥 부근에서 최근에 대량의 이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오늘 장대양봉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9,000원에서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고 그리고 옆으로 기간 조정을 오랫동안 거치고 이중바닥을 다졌던 우리 한익 스프레스 종목이 이제 물류 쪽 종목에다가 로봇 쪽 이슈들이 더해지면서 갑자기 로봇 테마주로 이제 둔갑을 시도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짤 이제 포착이 된 것 같고요. 자,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면서 오늘 장대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대양봉을 기록한 캔들의 우리 시가 라인 5,400원 그리고 5,500원 부근이 자, 미래 시점에 아주 강력한 지지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5,400원, 5,500원 위로 그동안 보지 못했던 730억 정도 거의 시가총액만큼의 이제 대량 거래가 오늘 유입되면서 시가총액만큼의 물량들을 강하게 이제 매수세로 끌어올리는 네. 그런 장대양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바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바로 갔을 때는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주도주로 한익스프레스 종목이 부각이 됐는데 그 상승을 반납한 5,400, 5,500원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그 눌림목 구간에서는 큰 매수세가 유입된 걸 확인했고 그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의 손실 대비 위로는 다시 한번 물류, 로봇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거래량이 들어올 때 우리가 수익 실현 관점에서 눌림목 구간 관심 있게 네, 좀 추적을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월요일 오전장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 네. 네, 코스닥이 물론 강세지만은 코스닥 지수보다 월등하게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된 시장의 주도주로서 첫 번째 종목 한익스프레스 종목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물류 관련 주들이 또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여기에 로봇이라는 개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홀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으로 가격 급등이 나온 만큼 현재 구간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목을 주는 5,500원 구간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 종목도 로봇 관련된 종목입니다. 로봇 제어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지금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공모가까지 빠졌다가 지금 3배에 폭등하고 신고가를 다시 돌파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봇 대장주가 올라가니까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바닥인 종목들의 수급이 오늘 강하게 들어온 네, 것으로 좀 풀이가 됐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RS 오토메이션 종목이 주기적으로 저점 가격대 대략 10,000원 정도 그리고 고점 가격대는 대략 20,000원 정도. 뭐 시간이 뭐 걸리고 하겠습니다만은 네. 주기적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 갔다가 또 10,000원까지 빠지고 또 10,000원에서 20,000원 갔다가 또 10,000원까지 빠지고를 반복하면서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질 때는 22,000원 정도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는데 그 시세를 반납한 저점에서 오늘 또다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면서의 대량의 거래가 좀 유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가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면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따라가듯이 우리 두산 로보틱스라는 로봇 테마주가 신고가를 오늘 장중에 돌파하면서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로봇 관련주로 분류될 수 있는 우리 RS 오토메이션 로봇 제어기 관련주에도 오늘 강한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더 올리는 것보다는
가격 조정 받고 기간 조정 받은 상태에서 새롭게 올리는 게 더 큰 상승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시가총액이 큰 대형주가 신고가를 기록한다. 그럼 같은 로봇 테마에 있는 우리 중소형 종목들이 네. 올라오기 시작하는 타이밍들을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종목이 대량 거래가 터지고 1주에서 2주 만에 단기적 관점에서 만 원 초중반 가격에서 2만 원 초반까지 20, 30% 이상의 시세가 네, 우리 9월 달 좀 분출이 됐었던 이력이 있고 지금은 네, 이 과거의 매물대 과거의 추세를 깨고 이제 낙폭을 확대했었던 가격대를 다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탈환했기 때문에 돌파자를 만들었다. 슈팅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고점에서 네, 대량 거래 터졌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주도주긴 하지만은 조금 추격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시가 라인 대략적으로 13,000원 부근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가 라인이 대략 12,9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2,700원에서 13,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눌렀다 반등하는 자리를 우리가 돌파 자리에서의 뭐 N자 패턴의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 관심주로 좀 추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위주로 강한 시장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오전장 특징주 두 번째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이었습니다. 앞서 확인해봤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급한 시세를 쫓아가진 말고 다시 한번 이 눌림목 구간이 올 때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2,000원 부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었나요? 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익큐브 종목은 우리 하단에 노랑톡에 이제 입장해 계신 분들에게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11월 달에 이제 종목 관심주 리스트를 공유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오늘 갑자기 이제 지난주 고점을 돌파하고 네. 대략적으로 58% 정도의 추가 상승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타점을 좀 복귀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우리 대선 전 2021년도 3월 달이 대선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대선 전에 뭔가 이제 정치 테마 같은 이슈들 좀 부각이 되면서 8,000원짜리가 이제 7,400원 정도까지 이제 수백 퍼센트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었고요. 지금은 그 상승을 반납한 7,500원에서 7,400원에서 1,400원까지 마이너스 75% 이상 폭락하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11월 언제죠? 이 캔들이 20일 기준으로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대시세 초입에 이 캔들의 저점 가격대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눌림목 구간 저점을 다지다가 지난주 네, 목요일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장중에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장중 26% 정도의 이제 좀 추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화학 제품들 그리고 건자재, 뭐 건설과 관련된 자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제 건설 자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테마로 부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총선 앞두고 SOC 정책주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얼마나 많은 건자재가 들어갈까? 거기에 들어가는 뭐 천조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그중에서도 건자재 생산을 하는 원익큐브가 그쪽에다가 또 납품을 수주를 따내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만으로 과거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건설 자재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이런 쪽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신고가를 네, 직전의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차트를 크게 봤을 때 어쨌든 우리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설정해 드렸던 가격 대비 50% 정도 이상의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자,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진 장대양봉 캔들의 시가 라인이 2,25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가 영역 추가 상승 시 분할로 편안하게 수익을 저점에 사신 분들은 챙기시면 되고요. 2,200원과 2,250원 부근을 깨지 않고 반등하는 구간에서 재공략, 눌림목 구간에서의 저점 매수 기회, 단기 시세 노려보는 전략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큐브 이미 11월 달에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미리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급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네옴시티라던가 또 우크라 재공과 관련해서 충분히 더 이슈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특징주 한 종목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은 히토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된 이력이 있는 동국 RNS 종목을 마지막 오전장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네. 관심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돌 때 같이 강한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지금은 중국산 배터리를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다가도 이제 물량을 끌어와서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법안이 통과되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완성차업체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이제 2025년도부터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테슬라 또한 중국에서 이제 배터리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뭐 히토류나 아니면은 대체 물질로 페라이트를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슈들이 부각됐을 때 과거에 6,000원 가격 그리고 6,800원 정도까지 큰 시세를 기록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동국 RNS 종목이 희귀광물 관련된 뭐 히토류, 페라이트 이쪽의 사업 영역이 테슬라 쪽으로 이제 테마가 붙었을 때 6,800원 그리고 6,500원, 6,400원 정도까지도 이제 시세가 분출된 이력이 있는데요. 그 시세를 최근에 전부 다 반납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진 우리 11월 14일 여기가 저는 이제 대시세 초입이었다라고 이제 같이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자, 오늘 장 중에 다시 한번 대량의 거래가 유입되면서 이제 우리 시가총액 2위 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가 현재 시점 기준 10% 넘게 올라가면서 2차 전지 뭐 배터리 뭐 희귀광물 이런 쪽으로의 수급도 같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국 RNS 종목도 우리 테슬라, 페라이트 전기차 테마에 이제 올라타서 네. 오늘 장중에 또 강한 거래 대금이 발생된 모습이니까요. 자,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3,350원 부근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우리 분봉상 눌림목 구간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 전기차 관련주들 조금 더 바닥에서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동국 RNS 종목의 3,350원 부근 기억하고 계시다가 눌림목 구간에 매수 기회를 준다면 자신 있게 베팅해서 우리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구간에서의 전략 그리고 상승을 도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해 한 5월 정도였죠. 페라이트 그리고 히토류 관련주로 강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그 뒤로 가격 조정 충분히 나왔다라고 평가해 주시면서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볼 종목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오늘 오전장 분위기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 다뤄봤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희와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를 함께 분석하면서 가장 좋은 공략 그리고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놨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네,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인 종목들을 합쳐서 초저점 관심주 리스트를 우리 신규분들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시장보다 네. 조금 더 강한 종목들, 주도 종목들을 내가 좀 매매를 해서 지금 완전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매매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사실 그쵸. 어려운 장세인 것 네.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큰 시세가 나온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로 3%, 5% 단기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다가 반대로 뭐 10%, 30%, 50% 크게 손실 날 수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 받은 종목들, 매를 먼저 맞은 종목들, 이미 네, 지옥의 맛을 겪고 엄청난 기간 조정과 저점에서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표현을 하자면 네. 매집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대량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조금 더 이제 밑으로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큰 상승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선별해서 시청자분들께 장 막판에 네, 대시세 초입 관심 종목들을 리스트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전략 세워가시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미래 시점의 시장의 주도주로 이제 부각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받았던 종목들 중에서도 이미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받아본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종목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 솔루션을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종목 상담 문자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일단 순차적으로 들어온 순서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첫 종목은 네오셈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 는 7,100원,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보유해도 될지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12월 되고 나서 이 CXL 테마 자체가 급등하면서 네오셈의 주가도 정말 기세등등합니다. 오늘도 추가 상승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급등했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급등한 종목들은 과열 구간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익절선 이라기보다는 손절가를 제시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오셈 종목이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단기적으로 과거의 3,400원에서 자, 6,800원까지 과거의 100%의 폭등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도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단기적으로 50% 이상의 시세가 이미 선제적으로 분출이 된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 종목이 이제 네오셈 종목이 자, 6,300원 그리고 이 6,700원 여기서의 윗꼬리 달고 차익이 떨어졌을 때 네, 과거에 낙폭이 크게 확대됐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저항대를 지금 돌파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 대량 거래가 터진 4,050원 기준 8,000원까지 선제적으로 지금 100%의 상승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그런 테마를 타고 선제적으로 지금 신고가 구간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6,700원 가격 그리고 6,300원 가격을 깬다면 네, 비중을 축소하고 매도 대응하셨다가 얼마에서 다시 공략을 해야 되느냐. 자,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 가격인 4,000원 부근까지 다시 낙폭을 확대했을 때 저점에서 다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조금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저점이 조금씩이지만 높아져 나가고 있고 고점도 조금씩이지만 높아져 나가고 있는 뭐 큰 그림에서는 뭐 박스권이긴 하나 우상향 추세의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이 6,700원을 깨지 않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단기 목표가 7,100원 평당가 절반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여기 윗골이 달고 차익 떨어진 캔들 7,600원에서 7,900원까지 추가 상승 시 분할 매도로 수익을 확정 짓고 나중에 자,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혹은 대량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에서 재공작 기회를 노려보는 전략 취해가 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700원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 조절을 해서 더 저점인 4,000원대 공략을 하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 7,600원 이후에 다시 한번 익절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대응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라이온 캠텍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4,050원, 비중은 5%라고 하십니다. 자, 비중을 더 늘리고 싶다고 하시는데 추가 매수를 오늘 해도 될지 여쭤보십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은 조금 그 열기가 사그러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슈로는 뭐 자사주 취득 소식이 있긴 한데 단기적인 이슈로만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윗꼬리가 달렸지만은 네. 어쨌든 시장의 주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분할로 추가 매수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요. 회사가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래도 뭐 1,000억 원대 시가총액 대비해서 매출액이 우리 작년에 1,500억 정도 기록이 나왔고 그리고 올해는 3분기 매출액 1,000억 영업이익도 뭐 86억 정도로 4분기 매출을 더했을 때 작년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네. 꾸준하게 회사가 이제 조금 뭐 성장을 하고 있다. 기업 가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하도록 할 텐데 차트를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년 전, 3년 전보다 회사의 가치가 증가했는데 지금의 가격은 2년, 3년 만에 저점 가격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인생은 롤러코스터 그리고 주식도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 3,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100%가 폭등이 나왔다가 또 저점 구간 얼마까지? 자, 3,15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뭐 이제 6,30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000원대까지 빠졌다가 다시 6,800원까지 또 올라갔다가 다시 3,100
100원대까지 또 하락이 나왔다가 7,100원까지 또 올라갔다가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과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 상황에서의 네. 저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음번 턴은 뭘까요?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네, 거래량과 시장의 주목을 받는 시점에서의 플러스 100% 수준까지의 폭등도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재무가 뭐 적자거나 회사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종목의 특성이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동이 커야 누군가는 고점에 물리고 네. 누군가는 싸게 사서 100%씩 수익이 날 텐데 이 종목은 자, 3년 동안 지난 3년 동안 100% 올랐다가 반토막 이상 조정받았다가 100% 올랐다가 반토막 이상 조정받았다가를 3년 동안 반복한다면 앞으로 3년 동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취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3년 동안 만들어낸 이 종목의 저점 가격이 3,100원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저점이 3,100원으로 확인이 됐다면 저는 현재가 3,400원은 네, 밑으로 조정 시 3,100원 구간의 저점을 확인을 했으니 3,000원 손절 잡고 3,000원 초반 분할로 물량을 모아가시고 평단가를 낮춰나가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050원까지 올라오면은 추가 매수했던 비중들 4,05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수익권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 비중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 추세를 이탈하면서 가격이 무너진 캔들의 이제 매물대죠. 그래서 5,000원과 6,500원 구간까지 추가 상승 노려보시면서 네, 조금 더 천천히 네.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들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그동안 7,200원에서 반토막 이상의 조정을 받았다. 그리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은 이 대량의 거래가 바닥에서 들어왔다라는 것은 저는 오늘 누군가의 얼굴은 모르지만은 큰 손이 한번 물량을 체크했다. 혹은 매집했다 이런 의미로 저는 오늘 라이온캡텍 종목을 풀이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관점에서 회사가 뭐 공장이 문을 닫거나 뭐 상장 폐지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3년 동안의 저점 부근에서의 이제 막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 평단가 관리하시고 4,000원 네, 1차 목표가 대응 진행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4,000원을 1차 목표가로 생각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저희가 한 분 한 분 만나보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차트와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 공략주와 관련된 질문들 그리고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 종목 상담 관련된 부분들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이 종목과 관련된 리스트도 공유드리고 있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상담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100% 폭등했다가 50% 빠졌다가 100% 폭등했다가 50% 빠졌다가를 세 번이나 3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네. 그럼 어디서 사야 될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저점에 사서 100%의 큰 상승을 노려보는 게 유리한 그렇죠. 전략이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사람 심리가 내가 손실을 빠르게 복구하고자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했을 때 자칫 잘못해서 수익을 못 챙기거나 손절 대응을 못했을 때 이제 고점에서 반토막에 큰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과대 낙폭이거나 아니면 바닥에서 이제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이제 무릎까지 뭐 올라온 종목들을 어깨에 파는 전략들, 이런 종목들을 이제 시청자분들께 매일매일 네, 우리 노랑톡에서 종목들 리스트업해서 우리 관심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공부하시고 전략 세우셔서 우리가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조금 큰 폭포수의 아픔을 겪는 것보다는 네. 바닥에서 조금 더 앞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네, 관심 종목 추가해 가시고 이를 같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물들을 도출해 가는 전략들 함께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딥노이드 들어와 있고요. 24,800원이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3분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영업 손실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주 목표량이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국제학술지에도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면서
하면서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 3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재 네. 구간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은 내 본전권이 온다면은 이 종목은 본전권 매도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앵커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은 일단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딥노이드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지만은 네. 실적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뭐 테마주 뭐 표현하자면은 뭐 작전주 이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매출액이 드라마틱하게 증가한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이 안 나와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게 테마주고 뭐 그런 급등주의 형태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테마와 뜨거운 기대감은 모멘텀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매출액이 현재까지 증가했느냐에 대한 물음에는 아직까지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지만은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대가 혹은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 섹터가 언제 또 고점에서 무너질지 돌이켜보면은 메타버스 기대감만으로 올라갔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에는 그 시세를 반납하는 저점까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딥노이드 종목은 과거에 자 공모가 밑으로 5,000원까지 낙폭을 확대했던 종목이 현재 6배 이상의 폭등이 나왔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던 이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구간들은 이미 다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고 거래량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조정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10월 말 저점 가격인 16,000원의 지지반등 여부가 현재로서는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에 이번에 저점을 다진 캔들이 18,40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지지선, 기준선은 18,400원을 깨지 않는 선에서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본다. 그리고 혹시라도 18,400원을 깬다면 저는 밑으로 16,000원까지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비중 절반은 지지선 이탈할 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6,000원에서 반등한다면 거기서 재공략 기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신장님 평당가가 직전에 저항 가격으로 확인이 됩니다. 약 25,000원 정도 가격인데 자, 요 가격대를 깨고 25,000원을 또 저항받으면서 낙폭을 확대했기 때문에 다음번 반등 구간 25,000원 가격대가 이제 그동안 여기서 물려있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25,000원 위로 가격이 올라왔을 때 물려있었다가 본전 오면서 매도하기 위한 이제 매물대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부근, 우리 신한님 평단가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거나 전량 매도 대응하시고 다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얼마에서 16,000원 부근 그리고 18,000원 초반 가격에서 빠졌을 때 눌림목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던가 아니면은 이미 저점 대비해서 수백 퍼센트의 시세가 나왔으니 저점이거나 저점에서 대량의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는 초입의 자리에서 네, 종목 교체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6,000원 부근까지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나온다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시고 25,000원 도달 시 익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위지트 매수가 1,175원, 비중은 22%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연말 들어서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과 함께 관련주들도 우리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었죠.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12월 초에도 또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최근에 조금 비트코인 가격이 쉬어가면서 위지트 오늘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비트코인 가격으로 연동돼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위지트 종목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빗썸 홀딩스와 조금 지분 관계로 엮여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빗썸이라는 상장사가 상장사는 아니죠. 아니죠. 빗썸이라는 네. 그 계열 연계된 회사들이 조금 거래 정지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빗썸의 뭔가 이제 검은 돈의 의혹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빗썸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지난 감사 보고서 시즌 때 감사 의견에서 조금 문제가 나왔던 이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위지트 종목이 이제 업비트와 관련이 됐다면 네. 그나마 이제 그런 종목들 중에서는 뭐 거래 정지가 된 종목들이 없지만은 네. 빗썸과 관계된 상장사들 일부가 현재 조금 거래 정지 상황으로 좀 돌아간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년 3월달 전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걸 목표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자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요 1200원 정도의 이제 평단가를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눌림목 구간에서 타점을 잘 잡으셨는데 이 전저가를 깨면서 큰 낙폭이 나오는 것에 대한 이제 예측을
못하고 그리고 대응을 못하셨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1,200원 대비 600원까지 마이너스 50% 정도의 손실을 겪다가 이번에 1,000원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의 손실권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아쉽게도 1,200원까지의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1,050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저항받고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자,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기준 캔들을 세운 이 740원 가격을 이탈하는지 지켜주는지를 보고 내가 더 보유할지 아니면 비중 조절했다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저점에서 재공략 기회를 노려볼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판단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자리에서는 1차 지지선 740원 가격 그리고 740원을 깬다면 2차 지지선 700원 가격대 그리고 700원 가격대도 이탈한다면 밑으로 자 660원 가격대까지 어제 3차 지지선까지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 가격대를 깨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빚선 관련된 종목으로 연말 연초 좀 기술적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자, 요 1,000원에서 1,050원 가격대 지금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조정받고 차익 실현 떨어졌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세 분출이 나온다면은 물론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매도가 되면 너무 좋겠지만은 1,000원에서 1,050원 부근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고 그리고 3월달 감사보고서 리스크는 피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한번 660원, 700원, 740원에서 반등하는 타점에 다시 좀 전략 세우셔가지고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재공략 타점에 공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빗썸과 관련돼서 좀 가격 오름세가 보였지만 빗썸 자체에 대한 또 이슈가 리스크로 늘 존재하는 만큼 이 660원, 700원 그리고 740원의 지지선 확인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YP 엔터테인먼트 보도록 할 텐데요. 11만 원 정도 그리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내년까지도 뭐 아티스트 라인업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하고 3분기 영업이익도 50% 넘게 증가를 했었죠. 미국 쪽에서는 뭐 스트레이키즈, 일본은 트와이스 네. 지속적으로 좋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실적은 긍정적이거든요. 네. 주가는 어떨까요? 네, 우리 뭐 한류 열풍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 이제 보이그룹이나 걸그룹들이 내는 매출이 한정적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네. 지금은 빌보드에 한번 올라가면은 그쵸. 그동안 매출의 뭐 수십 배 정도의 큰 매출액이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엔터주들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중국에서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든 일본에서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우리나라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을 시켜온 그 경쟁력을 사실 개인적으로도 뚫기가 그쵸. 굉장히 힘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JYP 엔터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점 가격대 네, 14만 6천 원 대비해서 9만 원 정도까지 뭐 마이너스 35% 정도의 어떻게 보면 과대낙폭을 겪었고 아픔을 선제적으로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 저점을 8만 8천 원 정도로 이제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는 뭐 8만 5천 원에서 8만 8천 원 가격대에 지지선 대응을 하시면서 과거에 대량 거래가 터진 캔들의 이 시가 라인 때의 눌림목 가격이 이제 10만 원에서 11만 원 가격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 평단가가 조금 높으시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밑으로는 8만 5천 원, 8만 8천 원의 지지선을 대응한다. 그리고 그 가격을 깨지 않을 경우에는 위로 10만 원에서 11만 원의 과거의 매물대를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할 때 내가 비중을 5%, 10% 정도 남기고 본전권에 매도 대응했다가 다시 이 종목의 저점이 어디서 확인됐죠? 약 8만 9천 원, 뭐 9만 원 정도에서 저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11만 원 정도까지 상승 나왔을 때 내가 비중을 축소했다가 그리고 저점 확인된 9만 원 정도까지 네. 다시 한번 2중 바닥을 다지고 3중 바닥을 다진다면 거기서 또 저점 매수를 통해서 또 10만 원에서 11만 원 이 저항을 이제 돌파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일단은 돌파 시도하러 갈 때 또 수익을 챙기는 걸 목표로 추가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급하게 뭐 지금 상황이 추세를 이탈했다라기보다는 네. 저점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중인 상황에서 뭔가의 모멘텀만 좀 붙어준다면은 다시 한번 11만 원 정도 평단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평단가 왔을 때 비중 정리하셨다가 다시 한번 9만 원 부근까지 빠지면은 재공략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저희가 함께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이제 농협에다가 네. 이제 비료를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비료 관련주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시장에서 뜨겁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2000원지 쪽의 섹터가 오늘 뜨겁게 움직이지만은 저는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는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효성 OMB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뭐 저점에 사거나 우리가 대시세 초입에 사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큰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종목은 바닥권에서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조금 기간 보유를 했을 때 첫 번째 비료 관련된 이슈, 두 번째 농업 테마주로 부각이 될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 비료가 최근에는 요소수와 관련된 테마로 또 부각이 되거든요. 자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 미국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 못하게끔 보조금 네. 안 주게끔 한번 이제 펀치를 한번 날렸거든요. 이에 대해서 중국이 또다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 희토류 뭐 이런 거 전통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소수와 관련된 부분들, 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다시 국내에서도 또 품귀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됐을 때 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효성 OMB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무제표를 한번 보도록 하면요. 자, 이번에 3분기 뭐 일시적으로 적자가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좀 큰 적자 없이 뭐 2021년도부터 이제 비료 관련된 사업 쪽으로의 영업이익이 발생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난 2022년도에는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이제 무려 18,000원 정도까지 좀 시세 분출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량의 거래가 한번 발생이 되면서요. 자, 6,850원, 7,000원 저점 대비 18,000원까지 약 150% 정도의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 시세를 전부 다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6,900원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 오늘이 아니죠. 자, 12월 8일 금요일에 장중에 대량 거래가 유입되면서 자, 요소수 관련된 품귀 현상에 따른 테마주로서 시장에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그 상승을 반납한 다시 추세 하단의 바닥권까지 낙폭을 확대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받을 때 7,450원 밑으로 시청자분들께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확보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6,850원 지난 2년, 3년 동안의 저점 가격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가 빠졌을 때 네, 물량을 확보해두고 계시다가 다시 한번 이슈와 테마가 부각되고 비료 관련된 이슈, 농업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제 요소수와 관련된 이제 품귀 현상에 따른 테마주로 갑자기 장중에 장대 양봉을 기록한다면은 우리가 싸게 물량 심어놨다가 올라가면 네, 수익을 빠르게 챙기고 나오는 쪽으로 네, 전략을 좀 세워가시기 좋은 종목으로 오늘 효성 OMB 종목을 다크호스 공략주로 시청자분들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료라던가 농업, 그리고 요소수 테마까지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와 가격 상승 기다려보면서 일단 1차 목표가로는 7,750원 선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과 관련된 저희가 다크호스 공략주까지 만나봤는데요. 추가적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질문들도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또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정보도 받을 수 있죠. 네, 일단 코스닥이 전고가 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떨어져서 크게 물리는 종목들보다는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 종목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시장 올라올 때 그 뭐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봄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 같이 선별해서 리스트업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영어 링크가 뜨게 됩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고 입장하셔서 모든 정보들 여러분들 받아가시고 투자에도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